일본 가요계의 천사, 메이크업이 필요 없는 쌩얼이 가장 이쁜 자드 보컬 사카이 이즈미 추억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억의 한일 가수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만 쏙쏙 골라서 리뷰해주는 사심 가득 편향적인 유튜버 이 감독입니다. 지난 시간 사카이 이즈미의 어린 시절과 데뷔, 자드의 음악 소개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그녀의 사후 이야기와 생전 에피소드들, 자드 누나를 다시 추억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지난 영상, 자드 그리운 사카이 이즈미 음악편을 아직 못 보셨다면 그거부터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을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1997년부터 저는 자드 음악에 푹 빠져 있었고, 2004년 이후로 자드 콘서트를 한번 가보려고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1999년 크루징 앤 라이브와 2004년 What a Beautiful Moment 두 콘서트 실황을 영상으로 보면서 매년마다 콘서트를 안 하는 자드 콘서트를 다음엔 꼭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때 워컬쇼 무대 세트를 겁나 밀면서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2007년 5월 27일 사카이 누나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타계 소식은 우리나라에도 크게 보도되어서 저는 우연히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땐 진짜 그녀의 사망 소식이 믿기지 않았고 어리둥절했어요. 밥 먹다가 밥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는데 한동안 멍하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사카이 누나가 세상을 떠날 때 어이없게도 난간에서 실족사했기 때문에 많이 허무했고,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도 만약 일찍 발견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운이 없게도 그녀가 늦게 발견되어서 사망했기에 저는 안타까움과 딱한 마음이 더 컸어요. 나이 마흔이면 한참 때인데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일본 사회는 큰 슬픔에 빠졌고, 자드를 좋아하는 한국 팬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죠. 후에 알려진 사실인데, 어릴 때 운동신경이 좋았던 사카이는 자드 시절인 90년대 중반부터 잦은 밤샘 녹음으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자궁 군종, 난소낭종, 자궁 내막증 등을 차례대로 앓게 되는데요. 2004년 라이브 투어 영상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녀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고, 공연 도중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볼수 있죠. 더군다나 2007년 그 해는 자드의 가을 컴백과 함께 3년 만에 라이브 투어도 계획된 마당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하필 폐로 전이된 그녀의 자궁 경부암을 가지고 일부 황색 언론들과 찌다시들은 그녀의 가수 데뷔 전 그라비아 활동과 세미 누드지 발간 등을 이유로 들며 잦은 성관계로 인한 결과라고 추측성 보도들을 냈는데, 사카이의 주변 지인들의 증언들과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그녀가 잦은 연애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술, 담배를 즐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녀의 체질적인 요인, 자궁의 취약, 건강상 운이 없는 케이스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한 이유가 될 겁니다. 사카이 누나가 사망한 후 일본의 많은 음악 관계자들과 빙 소속사 가수들, 생전 그녀와 같이 작업했던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이 열렸고, 다음날 도쿄 미나토구 아오야마의 장례식장에서 열린 공개 추도식엔 자드 팬들과 일반 추모객 등 4만 100여 명이 찾아와 꽃을 헌하며 그녀와의 이별을 안타까워했다고 하는데요. 장례식장에는 그녀의 영정사진 대신에 앨범 사진이 놓여있었고, 그 앞엔 그녀가 생전에 쓰던 마이크와 헤드폰을 세워놓고 20만 송이의 꽃으로 주변을 꾸며놓았죠. 그렇게 사카이 누나가 돌아가신 후 2007년 8월 15일 자드 추모 베스트 앨범 소피오 디벤토 베스트 오브 이즈미 사카이 셀렉션과 브레저 딥메어 데디케이 투 이즈미 사카이 두 장이 발매되었고, 그해 12월엔 그녀의 생전 마지막에 1절만 녹음된 미완성곡 글로리어스 마인드가 만세 번째 싱글로 발매되어 오리콘 차트 2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해 연말엔 NHK의 홍백 가업전에도 출연하는데, 흔들리는 마음, 글로리어스 마인드, 지지 말아요 등의 곡들을 그녀가 생전에 부르던 영상들로 출연하게 되지요. 2008년 1월엔 베스트 앨범 자드 리퀘스트 베스트 뷰티풀 메모리가 발매되어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했고, 그해 4월엔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의 주제가로 쓰인 44번째 싱글곡 날개를 펴고와 사랑은 어둠 속에서가 리컷 사후 발매가 되었고, 5월엔 싱글 세트 앨범 자드 프리미엄 박스 1991-2008 컴플리트 싱글 컬렉션이, 2011년엔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 자드 싱글 컬렉션 20th Anniversary가, 2012년엔 자드의 모든 앨범을 통째로 묶은 자드 앨범 컬렉션 20th Anniversary, 2016년엔 데뷔 25주년 기념 베스트 앨범 자드 Forever Best 25th Anniversary 및 자드의 뮤직비디오를 전체 모은 자드 뮤직비디오 컬렉션 25th Anniversary가 발매됐는데, 무슨 기념일만 되면 뭐뭐 애니버슨이란 이름으로 앨범을 너무 팔아먹으니까 자드의 기념은 좋지만 빙사의 심한 상술과 우려먹기를 요구하는 팬들도 많아요. 2016년 5월엔 의미있는 앨범이 하나 발매됐는데, 자드와 관련 있는 작가진들이 자드 노래를 편곡한 앨범 The Project with 자드가 발매되었고, 2017년엔 자드 사후 10주기를 기념한 영원한 가이 자드의 진실이라는 특집 기사도 나왔는데, 생전 그녀의 일상적인 이야기들과 레코딩 에피소드, 암투병 당시의 심경, 동료 스태프들이 자드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 등이 담겨있고요. 2019년 4월엔 한국팬의 인터뷰도 나오는 NHK BS 프리미엄에서 2시간짜리 사카야 이즈미 특집 방송에 나갔으며, 최근 2020년 5월엔 자드 데뷔 30주년을 기념한 프리미엄 심포니 콘서트가 풀 오케스트라 연주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1년은 자드 데뷔 30주년이기 때문에 앨범이든 공연이든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몰라도 뭔가 이벤트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아울러 비록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인기 국민 가수 자드를 따르는 트리뷰트 밴드들도 있는데요. 2019년에 사드 언더그라운드가 트리뷰트 밴드로 자드의 노래를 커버하며 정식 데뷔를 하였고,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트리뷰트 밴드도 있는데, 그중 블룸이라는 밴드가 오리지널 자드의 음색과 이미지, 동작들이 제일 비슷하다고 평가받아요. 우리나라엔 8인조로 구성된 G사운드라는 트리뷰트 밴드가 있는데, 영상을 보니까 연주도 잘하고 괜찮습니다. 2016년에 결성되어서 2018년엔 공연도 열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유튜브에 찾으면 다 나오니까 보시면 색다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사카야 이즈미는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릴 때부터 체육, 음악 외에 미술적 재능도 뛰어나서 유화작품을 몇 점 그린 적이 있었고, 시집도 몇 편 낼 정도로 글빨도 좋았는데요. 그녀의 이런 재능들로 그녀의 가사말은 시적이면서도 대중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었고, 훗날 국민가수 자드가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사카의 성격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낯을 많이 가리지만 가족이나 친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아주 잘 챙기고 다정다감하게 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평상시에도 지인들에게 선물과 메시지 카드를 자주 주었고, 그녀의 가족들 역시 상냥하고 착해서 사카야의 모친은 집 앞까지 찾아온 어린 팬에게 밥도 먹여주고 집까지 데려다 줬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마음씨 따뜻한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그러나 평소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이지만 음악에 관해선 자기 주관과 고집이 세서 노래 한 곡을 녹음하는데 100번, 200번은 기본이며 280번까지 재녹음한 적도 있고, 자기가 딱 들어보고 안 좋다 싶으면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녹음할 정도였는데, 그것도 모자라 집에서도 녹음된 소리를 몇 번이나 다시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찾아서 다시 스튜디오에서 재녹음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할 정도로 자드의 음악적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랬던 그녀도 가수 활동 중 가장 힘들어하고 후회했던 일이 있었는데, 일부 영상 음악편에서 언급한 사카이의 레이스킨과 그라비아 활동 전적 때문인데요. 그녀가 자드 데뷔 전에 잠깐 활동한 거라지만 후에 자드가 인기를 끌고 스타로 뜨니까 일부 옐로 저널 기레기들이 사카이를 호생녀, 해픈녀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면서 개소리를 해댔고, 그녀 본인도 그런 활동 이력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소문이 없는 거짓 기사와 추측 보도, 말도 안 되는 인신 공격으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아서 펑펑 울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팬들이 자기에게 실망하고 떠날까봐 무척 괴로워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TV 출연이나 방송에 나오는 걸 많이 꺼렸던 것 같고요. 그 밖에 사카이 누나는
어린 아이들과 반려동물,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는데 그녀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어린이들이 종종 등장했고 자신도 요코스테리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기도 했어요. 특히 사카이 누나는 일본의 대표적인 친한파 가수로 한국을 좋아했는데요. 2003년 일본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겨울 연가의 애청자였고 여러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즐겨봤다고 합니다. 자아더 15주년 기념 베스트 앨범 골든 베스트가 한국에 정식 발매됐을 땐 한국 팬들에게 특별히 감사한 메시지를 보냈고요. 자기 곡을 리메이크해서 부른 이소영의 노래 굿바이도 마음에 든다고 이소영을 꼭 만나고 싶다고 했고 2004년 자드 라이브 투어 땐 한국 걸그룹인 주얼리에 만나서 1시간 동안 사진도 찍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네요. 그리고 화장을 안 한 쌩얼이 가장 이쁜 그녀의 미모는 일본 사람인데도 왠지 모르게 한국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생긴 거 봐봐요. 한국빌 나잖아요. 청바지와 셔츠만 입어도 세련돼 보이는데 한복도 잘 어울려 보이고 단아하게 생겼잖아. 한복 입으면 완전 한국인이지. 제가 볼 땐 일본 가수들 중에서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예요. 이름도 사카이 이즈미니까 아예 한국 이름도 이즈미로 하면 되겠네. 이즈미 좋네. 그리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 최강 동안이라 모델 활동 때보다 자드 활동 때가 더 젊어 보인다고 다들 말하며 신기하게도 일본 사람인데도 회를 안 좋아하고 익힌 음식을 좋아했는데 특히 붕어빵과 한국식 불고기 도시락을 자주 먹었다고 하네요. 봐요, 완전 한국 스타일 맞네. 자, 그래서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한국과 친하면 친했지 절대 험한 쪽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한국의 자드 앨범이 많이 팔리면 아마 서울 콘서트나 지금 나이를 고려할 때 디노쇼를 할 수도 있는데 자드의 네임밸류 정도라면 톱값 25만원에 700석짜리 공연장 3일 정도 하면 충분히 완판 매진을 칠 수 있을 거라 예측됩니다. 객석 앞자리에서 보면 정말 감동적일 텐데 코로나 끝나면 자드 추모 콘서트나 트리뷰트 밴드 공연이라도 직접 보면서 자드를 추억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16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자드의 공식 유튜브 채널 위자드TV에선 각종 자드 관련 소식들을 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자드를 몰랐던 젊은 사람들도 그녀의 노래를 듣고 지금도 사후 팬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그녀는 하늘나라에 있지만 그녀의 음악들과 사진집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남아있으니 가끔 생각날 때 한번씩 들어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J-POP의 가희, 일본 가요사의 천사, 국민밴드, 자드의 음악들을 살펴보고 그리운 사카이 이즈미 누나를 추억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